튕겨라 튕겨라. 오케이 안 튕기네 오늘은. 자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실체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비경대 본부 공방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전마들이 우리 항구 날렸고요. 항구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소소한 큰일입니다. 어차피 항구는 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항구가 사라지니 기분이 나쁘구만. 기분이 나쁘구만. 항구에서 전함이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텐신 여기서 저 속까지 쏠 수 있다. 핵 넓은데? 옥상에 진축 올라가가 자리 잡고 쏘면 되겠다. 근데 우리 성벽은 언제 완성되는 거야? 후방 성벽도 아직 건설 중인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지금 나도 둘러보고 있는데 크게 큰 게 뭐가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번에 헬기 나오나? 이번 공방전 끝나면 헬기 나올 거야. 헬기가 벌써 나온다고요? 그 헬기 난다. 그거 나와. 비행선. 공격용 비행선. 10시 되면 공격용 비행선 나온다. 비행하면서 나와요. 가봅시다. 일단은 결전병기가 아니구나. 결전병기 아니야. 그냥 병기야. 상륙 준비 중. 헤르클룸의 그 뭐냐 상륙 준 그 뭐냐 아들 상륙한다는데? 가봐야 되나? 헤르클룸? 거긴 어디야? 우리 항구도시. 일단은 이거 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럴 거면은 빨리 그것도 뽑을 걸 그랬다. 지금 우리 방탄복이 하나도 없어. 뭐야 애들 이쪽 방어포탑 아직 안 지어졌어요. 어디? 제가 있는 이 서 어디 그쪽? 외곽 방어포탑 있잖아요. 예 몇 개는 안 지어져 있어요. 짓고 있는 도중이라 그래야 되나? 짓고 있는 도중이라? 그게 뭔 소리야. 다 지어져 있을 건데. 아 요거 지금 짓고 있는 도중인데요? 어디? 지금? 야 뭐 칠입해볼까? 어디 짓고 있는데요? 우리 본성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제가 없는데 도는 듯이요. 도는 듯? 그거 어디야? 아, 제가 정찰하는 데 있잖아요. 아 벌써 저까지 갔어요? 아니 오케이 내려 저기 한번 쳐들어갔다 올까? 벙커를 왜 지어요 미친. 가도 상관없긴 한데 잘못 내렸다. 지금 상관없이 됩니다. 같이 갑시다. 그 머리야 타고 같이 가지 왜? 혼자 가서. 아 아까 전에 비행기 그 위에 서 있다길래. 아 오케이. 일단은 우리 공항은 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천사 깨질 일 없고. 부서진다고? 왜? 잘못 내렸어. 아 그래요? 호출하러 갈까? 5짜리 비행선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부서지기 때문에 저 여기서 죽어서 나갈게요. 아 오케이. 일단 갑니다. 이렇게 고성능 폭탄이 여길 짜고 있네 여기까지. 으흠. 아 아파. 야 걸렸어. 됐어. 5티어 비행선 갑니다. 빨리 죽어. 머리야 죽을 건 빨리 죽어. 오케이 열심히 짓고 있고. 저기 저 사람 뭐야? 누구야 이거? 태풍질주. 저 사람 뭔데? 우리 그 뭐냐? 뭐냐 섬에서 석유관을 캐고 있어. 섬 요새입니다. 대신 죽었어요? 잠깐만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 오케이. 성벽 짓는데 아직 멀었나? 거의 다 지었네. 펑! 오케이. 들어갈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빈틈 같은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 제 양반한테 파티를 뭐냐 초대하고. 일단 글로 한번 가볼게요. 탑이 되게 산업 탑이 되게 사거리가 기네. 엄청 길지. 그래도 산업인데. 야포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해안포. 왜 돈이 날아간다. 나 이거는 명성 26,000짜리인데. 터지면은 눈물 난다. 출동. 네 그럼 그거 타고 그거 타주고 좀 마세요 그냥. 그럼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 그러면 이거 이거라도 타고 가는 거지 뭐. 아 그냥 배라도 타고 오시면 날 텐데. 에이 뭐 되는 대로 가. 그렇지. 이렇게 비싼 거를. 미친 뭐야? 왜 또 뭔데요?
벽 있는 방어탑이 날쌌네. 어 뭐야? 아니 벽에 가려졌잖아 이 망할. 하하. 가려졌는데 어떻게 쏴? 일단 글로 가지 뭐. 아. 비행선 다음에 이거 뭐냐? 체펠린 나오면은 속도 좀 더 빠르다 하는데. 어, 훨씬 빠르대. 체펠린이 더 크고 빠르겠죠. 그렇죠. 갑니다. 나 여기서 체력 좀 채우고 가야겠다. 오케이. 물속에서 체력 되나? 안 싸우지 말으면은 아마 될걸요? 나중에 전투기는 모르겠는데 전투 얘기는 있어요. 전투가 안 끝났다. 큰일 났다. 46분. 영장에서. 갑니다. 근데 솔직히 오 뭐냐 오 비행선은 솔직히 좀 사신 것 같아. 데미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1비행선이 데미지가 700이죠. 화염통 데미지가. 이거는 9000과 이거는 996밖에 안 돼요. 얼마 차이가 안 나. 근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 그리고 우리 어 체력 두 배밖에 안 돼. 26000밖에 안 돼. 어, 하인빔 머리야 패밀리의 영광을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얘는 안쪽에 띠 없네. 포탑이 안쪽에 포탑이 없다고? 안쪽에 포탑이 얼마 없어요. 바깥쪽에다가 그 산업 포탑 둘러놓고 안쪽에는 아무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쪽에 폭 네. 그 협곡 쪽 있죠. 예. 협곡 쪽으로 들어오면은 얼마 안 맞고 바로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갑니다. 안쪽에 포탑 하나 보인다 저기. 근데 저거 왜 이렇게 피가 없어? 산업 포탑 아래 것만 보시면 끝나죠. 죽죠. 포탑 하나 보면 끝이지. 그니까 포탑 그 위쪽 말고 아래쪽. 예. 위에는 안 부서도 돼. 밑에 그 체력초에 기반이 없대. 와. 미치겠네 이거. 와이. 포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벽 때문에 안 보였어요. 아 그래요? 헤르클레움의 탱크가 날라왔다는데? 야 탱크 뽑아달래요 저쪽에서. 아 뽑아봐. 탱크 없잖아. 탱크 못 뽑잖아 아직. 아 느리상스 다빈치 탱크. 저 좀 데려가세요. 안 그래 가고 있어. 아 죽었어요? 어, 뭐야 여기서 스폰 됐네. 아 네 잘못했다. 와이 어딘데? 티스 있어요 저. 오스로한테 있어요. 아 오케이 갑니다. 이게 더 가까워요 일단. 아 오케이. 비행선 일단은 열심히 가고 있어요. 뭐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는데. 어 세워라 헤라클레움의 뭐냐 시청 두둑에 맞고 있다는데? 우리 절로 날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괜찮을 사람이 없네. 어 지금 그냥 두둑에 맞고 있대. 우리도 한번 쳐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부른 듯이 좀 한번 쳐들어갈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저기 뭐 없잖아. 네 포탑 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 아 오케이 사람만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놓치지 좀 안 되겠어. 어 백헌의 전함사또 그 바다로 나와요. 예. 와 씨. 제가 뭐가 보이긴 하네. 방어탑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래도 되고 어 포르타나님 들어왔고 건보님도 들어왔네? 건보님 들어왔네? 점점 터졌으니까 뭐냐 지킬 양반들이 육수로 때려 들어오셨구만. 어디 계십니까?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들어가서 안되면 전함 한번 끌고 가보죠. 오케이 근데 한국 없어 전함을 못 뽑을 텐데 여기서 꼭 뽑아가야 될 걸? 아, 여기 한국 있어요. 아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한번 여기서 타면 되죠. 갑니다. 항해한다. 착륙. 왜 착륙을 하다 말아? 움직이면 그래요 착륙. 착륙 끝. 이륙. 이륙! 빰빰빰빰. 응? 아니야, 포탑 없는 쪽까지 이걸로 뚫고 들어간 다음에 내려야 될까? 예. 오케이, 그럽시다. 시청, 오리 꼭대기 올라가갖고 시청 때리면 되겠어. 아, 그래도 총 대포 맞으려나?
대포하고 근처에 있으면 막 사정거리 얼마나 하던데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한 1그리드 정도 사정거리 되던가? 그럼 다 뽑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바로 옆에 나무 있죠? 예. 쟤가 날 우리를 때릴 수 있을 정도. 아? 일단은 되게 조금 무시하면 안 될 정도로 길어요. 엄청 길잖아 그러면은. 뭐라 잠깐만요. 아 50m? 50m는 안 되나? 50m? 아 그럼 엄청 긴데. 그러니까 소총수보다 길거나 짧을 거예요 아마. 40 아니면 50일 거예요. 소총수보단 길겠지. 왜냐면은 적어도 두들겨만 뭐냐 포탑 두들겨 맞게 만들어 놨을지 않을 거니까. 전 뭐 짓고 있는 게 상당히 많네. 예. 제가 말했던 게 저거 외곽쪽 포탑 지금 짓고 있어. 오케이. 여기서 내리면 다 나갈 들어갈 수 있나? 어? 나왔다. 강 나왔다. 이쪽 암시탑 공수 제거하고 들어가는 게 어때요? 어디? 아 우리 바로 뒤쪽. 여기 뭐야? 포탑 없어? 없는데. 이리로 내립시다. 아니 기다려봐. 들어가 보자 한번. 아 안에 포탑 있다. 우와 씨. 야. 여기서? 사거리 여기가 안 되거든요? 아, 되는데? 여기서 내리고 회수해야 돼. 사정거리 이어서 되는데? 사정거리 어디까지 되는데, 애들? 이 정도면 안 될 텐데. 여기까지 안 되네. 여기 안 되네. 오케이, 황육! 여기 병 짓고 때려가면 안 되겠나? 이거 회수하세요, 회수. 오케이. 여기다 병원을 지읍시다. 죽어서 들어가요. 병원 지을 재료는 나와요? 건축가였으면 바로 지으면 되는데. 우리가 포탑 지을까? 그래도 되지 않나? 대원질 그거 되겠어요? 어머 뭐야 이거 안 되나 바로 두들겨 맞네. 가자 몸빵 세워놨다 갑시다. 다이너마이트 뭐가 때리는 거지? 아 여기다 저쪽이 저거 저쪽이 저 포탑이 때리는 거야. 근데 가까이는 못 갈 판인데? 아야 어야야야 포탑을 때려놓고 와 멀어서 발포가 안돼. 멀다 너무 멀다. 너무 먼데? 50m가 일단 넘네. 그렇죠. 어떻게 써야 돼 지금? 여기서 가야 되지 뭐. 방법 없잖아 여기서 가야 되지. 탄정 들고 올게요. 밑에 뭐 있다 방위대장 일단 두둑이 잡을게요. 와 엄청 센데. 야 저기요 방위대장이 여기까지 나와버리네. 방위대장 뭐 때려잡을 그게 안되는데? 엄청 아파. 아야 여기 있는거 다 던져요. 죽었어. 어씨 방위대장 사정거리도 장난 아니야. 이거 우리 그거 갖고는 안돼. 일단은 걸로 갑시다. 헤라클레움에 가갖고 머리야 공무안전 일단 추가 참여합시다. 아니 어떻게 하면 여길 쏘냐고. 어이가 없네. 너무 멀리까지 있어 안돼. 어디서 스폰 타요? 우리 본기지로 가갖고 머리야 절로 넘어가는게 안 낫겠어요? 네. 그 총은 뭐예요? 뭔가 우선 저요총처럼 생겼다. 아 그냥 소총이에요. 그래? 갑시다. 아 근데 항구가 없어.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뗏목 타고 가야돼? 원함 타고 가야 되나? 전함 못 뽑잖아. 아 그냥 이거 비행장 뽑고 가자. 그러네. 갑시다. 비행장 가면은 누군 비행기를 뽑고 있겠지. 야 누구야 이거? 건모님이네? 건모님 와이리 띠댕긴데? 건모님 뽑아요 갑시다. 원이 여기 없잖아요. 야 있는데? 아 그래? 제 양반은 팀스파크에도 안 들어오고 제 양반 뭐하고 있대? 방송 1실로 와요. 아 뭐야 건모님 뭐합니까? 비행기 기다립니다. 빨리 비행기 뽑아요 갑시다. 건모님 썼네. 나 방금 집어넣어서 쿨텀 걸려서 빨리 뽑아. 뽑았는데 돈도 많이 9700이잖아 97000원이요? 97000이라고? 97000원이요? 맞네.